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혼다 뉴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CR-V는 혼다의 주요 모델 중 하나죠. 특히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는 그동안 가솔린만 출시가 됐는데 작년에 하이브리드도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에는 초기에 두 가지 트림으로만 판매가 됐다가 현재는 하이브리드 투어링 4WD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4,850만 원이고요. CR-V의 전면 이미지는 전형적인 혼다의 디자인이죠. 실제 사이즈에 비해서 차가 좀커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 차들의 트렌드에 비하면은 전면 그릴의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헤드램프는 풀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통 SUV는 외관의 키를 좀 높인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을 갖고 있는데 이 CR-V는 그런 이미지가 좀더 강조가 된것 같아요. 비필러 이후의 디자인을 보면은 2열의 거주성 또는 트렁크 공간에 좀더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을 위한 주력 모델답게 차체 외부에는 크롬 장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CR-V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은 도요타 라브4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두 차는 차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CR-V가 전장은 조금 길고요. 반면에 라우퍼가 휠베이스는 조금 길죠. 전폭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투싼 스포티지와 비교해도 차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 휠베이스는 투싼 스포티지가 좀더 길고요. 리어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테일램프의 방향지시등인데 보통은 테일램프의 방향지시등이 가로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CR-V는 이렇게 세로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하면 좀 눈에 잘 띄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의 버튼들처럼 트렁크에 붙은 CR-V나 하이브리드 투어링, 이 레터링은 크기가 좀큰 편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많은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머플러는 안쪽으로 숨겨져 있고요. 실제 머플러는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트, 사이즈는 235에 50와 19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18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예, CR-V의 실내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장 디자인에 비해서 실내 디자인은 여러 가지 좀 선들이 많이 엇갈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도 저렇게 좀 층층이 여러 가지 선들이 쭉 이어져 있고 특징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가 그 윈드실드로 갈수록 약간 더 경사가 져 있어서 좀 특이한 그런 디자인이고 요즘에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실내의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 주변과 대시보드 쪽에만 살짝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혼다 차의 특징이기도 한데 내장재가 실제보다 시각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죠.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에 적용된 우레탄 같은 거 만져보면은 이게 부드럽진 않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재질이에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우드 그레인이 적용이 되는데 이차 실내가 대체로 좀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우드 그레인이 색깔까지 해갖고 실내가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모니터는 돌출형과 메리평의 중간 같은 느낌인데 이게 자꾸 흔들어 보면은 그 약간의 흔들림이나 소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립 마무리는 꽤 좋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 주변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쓰였고요. 그래서 요 하이그로시 베젤 때문에 모니터가 실제보다 커 보이죠. 이 차의 모니터는 7인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신차로는 모니터가 가장 작은 수준인데,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모니터가 그렇게 안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여기 출력되는 그 화면 자체가 작죠. 그래서 요즘에 다른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모니터가 좀 많이 작죠. 홈 화면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인터페이스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계기판 이 아이콘을 꾹 눌러갖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요 기본 큰 화면에 추가로 아이콘이 추가가 되니까 요 아틀라인이나 계기판이 좀잘안 보이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시계와 정보 카메라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뭐 메뉴를 떠나서 이런 저 폰트 같은 게좀 상당히 좀 올드해 보입니다.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화면이나 소리 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 차에도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고요.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 모니터가 그 터치에 대한 반응은 빠른데, 그 뭔가 메뉴가 뜨는 거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온다니까 말 그대로 운전과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이 파워 테일게이트 설정 같은 경우에도 핸즈프리 접근 모드와 키리스 오픈 모드, 외부 손잡이로 파워 오픈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이 차도 실내 조명이 있긴 한데 색상을 바꿀 수는 없고요. 단색이죠. 적용 범위도 좀 한정적입니다. 발지 쪽에 그쪽에만 들어갔어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게 화면이 작으니까 출력되는 그 화면 자체가 작은 거는 뭐 대략 이해를 하는데 이제 화질 자체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앵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더 크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중장치와 관련된 패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차들에 비하면 비교적 물리 버튼의 수가 좀 많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모니터 화면을 보다가 공중장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이얼을 돌리면 바로 온도 조절이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바람 세기도 여기 같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클라이밋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 클라이밋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이밋 화면의 이 폰트나 그래픽도 뭔가 약간 좀 옛날 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공중장치 온, 오프가 있고요. 시트 열선은 양쪽에 각각 3단계가 마련되어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 기어 버튼이 있는 이 부분은 흔히 센터페시아라고 불리는데, 이게 보통 혼다 차에서 좀 자주 보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빅도 그랬고, 이 CR-V 역시도 보통은 이제 기어 셀렉터가 센터페시아,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통상적인 디자인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대 잡는 손과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기존에는 기어 레버 타입이었잖아요.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버튼식이 헷갈리지 않게 디자인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튼은 버튼인데 P, N, D는 각각 버튼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위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버튼의 모양 그것도 조금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D와 R이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차는 R과 D가 디자인이 완전 달라요. D는 그냥 누르는 거고요. R은 이렇게 밑으로 누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미국 차들에서 많이 보이는 공통점인데, 모니터 내의 폰트라든가 이런 물리 버튼의 그 크기가 대체로 좀 큼직큼직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페시아 쪽에 있는 이 버튼들도 뭔가 약간 좀 효도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크기죠. 이쪽엔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이콘, 그리고 EV 모드가 배열이 되어 있고, 오토홀드는 이쪽에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무드 조명이 뭐 거의 안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 센터페시아 제공된 조명 같은 경우에는 꽤 이뻐요. 예를 들어서 P나 N, D 요 버튼의 그 조명이 각각 좀 색깔이 다르고, 특히 D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데서 보면은 녹색이어갖고 요 색깔 되게 예쁘더라고요. 센터페시아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나 디자인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려놓으면은 핸드폰 충전을 하면서 요 화면이 좀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양쪽에 이렇게 턱이 있어갖고 주행을 하면서 이게 좀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뒤쪽에는 컵홀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날개가 각각 두 개씩 있고, CR-V는 요 센터페시아 부분에 수납 공간이 꽤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센터 콘솔 박스 커버를 올리면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참고로 이 센터 콘솔 박스는 이게 모드가 세 가지예요. 이걸 열면은 이렇게 중간 칸막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를 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접어서 올리면은 이 공간을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그 수납 용량 공간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오버헤드 콘솔에 선바이저 수납함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함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1열에 앉은 부모가 2열에 아이들을 살필 수 있는 이렇게 거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약간 좀 미니밴과 비슷하죠.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커버는 수동입니다. 이게 원터치 딱 열리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여는 방식이죠.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스포티한 부분이 운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대가 차 크기 대비해서 약간 좀 작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 이 림에 씌워진 가죽을 봤을 때 뭔가 좀 스포츠 핸들 같아요. 근데 막상 만져보면은 적용된 가죽이 좀 얇고요. 약간 좀 이렇게 미끄러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운전대 양쪽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쪽은 트립컴퓨터고요. 이쪽은 ACC나 엘카스 버튼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도 있는데, 이거는 기어 변속이 아니라 회생제동 레벨 조절이죠. 계기판은 디지털인데 전체가 풀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쪽에는 배터리 레벨과 연료계 딱 이 고정이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트립컴퓨터 화면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은 이건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건 어텐션 레벨, 그리고 여기서는 그 사륜의 작동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트립컴퓨터랑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많은 차들과는 달리 계기판에서 표시된 정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특징 중에 하나가 계기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꼬챙인데, 이게 좀 예전에 봤던 그런 그 적상거리게 리셋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컴바이너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스티어링 컬러 왼쪽에 보시면 HUD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물론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시동 끄면은 자동으로 접었다 펴졌다 하고요. 헤드 디스플레이 면적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생각보다는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ACC나 LCAS, 차간거리 조절, 속도계 등등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단단한 편이고요. 좌우의 넓이도 성인 남자에게는 충분한 수준인데 시트 쿠션의 좌판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트 가죽은 옷과의 밀착성이 괜찮은 편이고요. 시트 포지션은 가장 낮게 해도 약간 좀 높게 느껴집니다. 유리는 4개 모두 상하형 원터치고요. 도어 포켓의 크기도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는 2인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 왼쪽에는 HUD와 차로 이탈 그리고 ESC 등의 버튼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도 또 짜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는 게 특이합니다. CR-V는 패밀리 SUV 성격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열의 공간만 봐도 거주성 또는 공간이 꽤 넉넉합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차 사이에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가고도 좀 남아요. 그러니까 두 개 반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투싼 스포티지와 좀 비슷한 그런 수준이고요. 심지어 그 머리 공간도 이게 주먹이 하나하고도 거의 두 개가 들어가니까 헤드룸 자체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심지어 이 차가 1열도 그렇지만 2열은 이 도어가 더 넓게 열려요. 옆에서 보면은 거의 90도로 열리죠. 그러니까 2열 도어가 이렇게 90도로 열리는 차가 좀 드문데 그래서 승하차의 편의성이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 등받이 각도가 많이 넘어가는 편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최대한 뒤로 눕히면은 생각보다는 꽤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신발 놓고 상하의 공간 또는 좌우의 공간이 충분하죠. 거기다가 이 가운데 부분도 이제 사륜치고는 굉장히 평평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편이어서 이것 때문에 그 좌우의 공간을 더 넓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도 US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차가 2열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열 공간이 뭐 넓기도 하지만 2열 시트 좌판 길이와 1열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뒤에 적용된 USB 있잖아요. 이거 두 개도 이게 2.5A로 1열보다 암페어가 더 높아요. 그래서 뭔가 2열을 더 강조한 편의성을 그런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CR-V의 트렁크는 키로도 열 수가 있지만 이 아래쪽에 센서가 있어갖고 발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인식을 해서 트렁크가 열립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940리터, 2열 시트를 폴딩하면은 1945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보다 트렁크 용량이 조금은 작죠. 하이브리드는 이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트렁크 용량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트렁크 그 바닥의 높이를 조절하는 그 기능도 없는 거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게 꽤 유용했는데 하이브리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오른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양쪽에 레버가 있는데 이거는 2열 시트 폴딩이죠.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쭉 이어집니다. 예, 하이브리드도 시동을 켜는 거는 내연 기관과 동일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지 전원 온이 돼요. 이렇게 시동 버튼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는 EV 모드죠.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이 아주 낮지 않은 이상 시동 키면은 기본적으로 EV 모드고 저렇게 EV 레디라고 뜹니다. 참고로 이 배터리 레벨은 이제 어제 오늘 운전을 해보니까 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기본적으로 항상 대략 중간 정도를 유지하게끔 이게 로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EV 모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피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거는 뭐 전기차와 동일하죠. 보통은 이렇게 대기 상태에서 전장품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소리가 굉장히 작고요.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은 보통 하이브리드는 가장 사운드가 들리잖아요. 이 차도 근데 이 차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렇게 저속에서 나는 이 가장 사운드는 실내로 들리는 소리가 조금 큰 편이고 참고로 정차 상태에서 이제 엔진 시동이 걸렸을 때 그때 인위적으로 EV 모드를 누르면은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추운 날 아침에는 EV 모드가 안 된다고 또 표시가 뜨고요. 참고로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도요다나 혼다는 EV 모드 버튼이 따로 있죠.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 CVT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EV 모드라서 이렇게 저속으로 천천히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엔진이 구동이 안 되고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되는데 엔진 플로우를 보면은 이렇게 저속에서도 EV 모드일 때 네 바퀴로 모두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EV 모드가 지금 이제 캔슬이 됐고요. 그러니까 EV 모드의 그 가용 시간이 아주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참고로 혼다의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가 메인이 되고 엔진이 보조 역할인데, 그러니까 직접 동력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제 발전기의 역할도 하는 거죠. 예, 혼다에 따르면은 발전기의 역할이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E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노말일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속에서는 외부 소음이 적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잖아요. 이 차는 다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지만 그 저속에서 엔진이 시동될 때 그 엔진 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거칠고, 보통은 하이브리드가 애킨슨 사이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가솔린에 비해서 저속에서 시동이 걸렸을 때 그 소리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에 해당이 되고, 특히 정차시 시동이 걸렸을 때 진동이 좀 있는 편인데, 뭐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행 느낌은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방음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무난해요. 보통 이렇게 대중 브랜드의 볼륨 모델은 불특정 다수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만드는 게 미덕인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음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외부 소음이 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면 소음이 큰 이런 콘크리트에서는 타이어 소음이 좀 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주 이렇게 큰 볼륨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스팔트 노면을 한 90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데 아주 거슬릴 정도의 큰 볼륨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뒤에 시야가 괜찮고, 그리고 보통 요 정도 사이즈 SUV로는 그 후방 시야, 그 룸미러로 보이는 이것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국 차에 해당된 얘기인데,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어서 거의 모든 미국 차에 해당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바로 어저께 시전했던 볼트 EV도 이거와 좀 거의 시야가 비슷합니다. 근데 볼트 EV와 이 차는 공통점이, 보통은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게 더 가까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독 좀 더 가까워 보여요. 차가 내리막 코너에서 요 사이즈로서는 속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 초반에 진입을 할 때 일정 부분 슬립을 좀 허용을 하면서도 자세는 좀 안정적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조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레인 와치라고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여기에 이쪽 화면이 뜨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한데 모니터 자체의 화질이 좀 떨어져갖고 시인성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이 레인 와치는 방향지시등 끄면은 일정 시간 있다가 좀 꺼지고요, 이쪽에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항상 켜져 있습니다. 보통 SUV가 내리막보다 오르막에서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고요. 이 차가 코너 돌면은 뭔가 차가 둥실둥실 뜨는 그런 움직이면서도 자세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타이어 스키드음이 좀 이렇게 많이 나서 그렇지 이렇게 자세와는 또 약간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트레드웨어가 좀 높은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코너 돌 때 스키드음이 좀 많이 나긴 합니다. 보통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의 힘 때문에 초반에는 순발력이 빠르고 이제 고속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처지는 게 좀 더 큰 게 일반적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하이브리드가 그렇죠.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이제 후반에 가서 속도가 좀 더 처지는 게 약간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시스템의 특성상 전기 모터가 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동력으로 같이 직결로 붙다가 후반 가면은 엔진 빠지고 전기 모터로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가면은 좀 속도가 처지는데, 그런 이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그런지 속도 제한도 좀 일찍 제한이 됩니다. 이 차가 170에서 속도가 제한이 돼요. 보통 하이브리드 차를 보면은 속도가 뭐 190이나 200 정도에서 제한이 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제한 속도가 있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차는 뭔가 약간 좀 뜬금없이 170에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전기 모터가 메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 출력도 더 없고, 전기 모터의 힘만 단독으로 보면 184마력이잖아요. 그래서 더 빠를 것 같은데, 이 가속력 자체는 CRV 1.5 터보가 더 빠릅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의 효율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EV 모드인데, 그러니까 일정 속도 이상에서도 EV 모드가 실행이 돼요. 지금처럼 노멀 드라이브로 하면은 순간순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요.
EV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EV 모드가 실행이 되는데 지금은 딱 배터리가 절반이 차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배터리 레벨이 뭐 어떻게 운전을 해도 딱 대략 중간 정도를 유지하게끔 이게 로직이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올 때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EV 모드를 누르면은 한 30초? 40초? 최대? 아마 이게 배터리 레벨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 연비가 이제 확 또는 평균 연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처럼 회생 제동 레벨을 조절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 차 역시도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은 참고로 이렇게 크루징 할 때 패들 시프트 조작하잖아요. 그러면 저 ACC가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조작을 하면은 회생 제동이 가장 낮아지고요. 이쪽을 조작을 하면은 회생 제동이 총 4단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밟았다가 딱 뗐을 때 이렇게 주춤하죠. 근데 전기차처럼 회생 제동이 가장 강하게 해도 감속량이 큰 건 아닙니다. 참고로 이 회생 제동 레벨은 왼쪽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해서 가장 높이잖아요. 높여서도 이렇게 주행하다가 좀 있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차는 밖에서 보면은 좀 되게 무난하게 생겼잖아요. 뭔가 이렇게 날렵한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실제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면은 그냥 되게 노멀하고 근데 코너에서는 또 은근 스포티해갖고 예전에 시승했던 HR-V 이거보다 좀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차만큼은 아니지만 코너에서 꽤 날렵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보면은 노말이 있고요. 여기 버튼 3개가 있잖아요. 스포츠, 이콘, EV 모드. 이콘은 에코 모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효율 위주의 모드입니다. 요 이콘과 스포츠 모드가 이제 일상 주행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오르막 올라갈 때 그때 이거 누르면은 바로 좀 차이가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이콘 모드는 되게 반응이 느리고 출력이 좀 적게 나오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오르막 올라갈 때 딱 이콘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없죠. 가속 페달을 좀 이렇게 많이 밟아야 힘이 생기고요. 반면에 똑같은 오르막에서 스포츠 모드 누르면은 이제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빨라지면서 이제 조금만 밟아도 더 쉽게 올라갑니다.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차는 변속기가 CVT인데 요즘에 CVT는 가상으로 기업을 나눠서 이질감을 좀 줄이는 게 트렌드 중 하나인데 이 차는 좀 그 예전에 그런 그 CVT 전통적인 의미에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그런 특유의 CVT 이질감이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이 차가 또 전기모터가 메인이다 보니까 그런 이질감 또는 뭐 러버밴드라고 하죠. 그 늘어지는 현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풀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CVT죠. 이렇게 엔진 풀악셀 시 엔진 회전수는 고정이 되고 이제 속도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보통의 자동 변속기와는 좀 다른 거라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UV인 걸 감안을 하면은 고속 안정성은 괜찮은 편이고요. 참고로 2열의 승차감도 무난합니다. 의외로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 이 정도급의 차라면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차가 2열의 승차감이 1열보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뭔가 패밀리 SUV니까 2열의 승차감이나 편의성, 거주성 이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어서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하체가 약간 좀 단단한 편인데 단단해도 거친 충격이 승객한테 그렇게 크게 전해지진 않고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확실히 2열이 1열에 비해서 방음의 차이는 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 들려오는 또는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2열이 훨씬 잘 들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SUV치고는 코너를 잘 도는 편이고 이 속도도 꽤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언더가 잘 안 나요. 타이어 그립이 아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사륜 시스템과 전자양비의 덕분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거의 안 납니다. 참고로 이 차도 ACC와 차로유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메인을 누르면은 ACC와 엘카스가 뜨고요. 밑에 마이너스 셋을 누르면은 ACC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차선 표시가 생기면서 차로유지가 실행이 됩니다. 차로 중앙을 지키는 능력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아주 처음부터 정확하게 중앙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딱 직선에서도 살짝 이쪽으로 붙죠.
사실 요즘에는 제가 시승기 멘트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는 이유가 브랜드마다 좀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테슬라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차로 이탈 방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멘트를 안 하는데 이 차는 그런 그 평균에 비하면은 살짝 좀 떨어집니다. 그 차로 주행 지키는 능력이. 예, 이번에 혼다 CR-V를 시승을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난한 상품성입니다. 이게 좋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크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무난해요. 장점은 역시 하이브리드답게 연비가 있고요. 아까 이거 촬영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평균 연비는 리터당 13.4이고 그리고 2열의 거주성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2열이 그 공간 자체가 좀 크기도 하지만 뭔가 2열 승객의 그 거주성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쓴 그런 느낌? 이렇게 장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무난한 상품성인데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이 말은 딱히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특히 비슷한 사이즈의 투싼 스포티지가 하이브리드가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비교가 되고 특히 국내에서는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딱히 소비자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 반도체 때문에 차가 늦게 나오는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품성에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장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CR-V 선택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 차가 4,800인데 이 가격이면은 이보다 더 큰 장비도 더 많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선택할 때 좀 망설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단점으로는 좀 올드한 실내가 있습니다. 예, 이로써 혼다 CR-V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